안녕. 얘기했어. 아까? 어? 아, 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면 들린다고 말 좀 해주세요. 이거 그거 뭐 있던데? 질문? 이게 뭐지? 여러분 질문이 있대요. 질문. 질문할 수 있는 뭐 그게 있나봐요. 잘 들려요? 다행이네. 이게 오늘 글이 빨리 올라가. 맛있다.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에는 필터가 없나봐요. 깜짝 놀랐네. 잠시만요. 액정 좀 닦고. 난 당연히 필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필터가 없네요. 저요? 괜찮아요.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아, 필터가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이거 하면은 뭐지 이게? 뭐야? 왜 이래? 아, 됐다. 깜짝이야. 이거 뭐 하면은 이렇게 되던데? 이거 이런 거밖에 없던데요? 머리 흔들어. 와, 이상한 거밖에 없어요. 아까 웃긴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잠시만요. 이거였나? 오, 거의 뭐 광각이네. 광각 수준이네.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였더라? 아까 뭐 있었는데 재밌네. 못 찾겠다. 없애고? 저는 제 머리가 안 보였다고요? 저는 지금 카페에 있어요. 카페. 일단 오늘 저희 버스킹 마지막까지 와주셔서 마지막 버스킹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끼고 킬 수 있는 이유는 어제 또 저희 제이 형이 한번 다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완전한 쌩얼이에요. 저는 지금 화장기가 하나도 없는 쌩얼이랍니다, 여러분. 저희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버스킹, 오늘 버스킹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중간에 재밌어가지고 혼자 막 엄청 난리치고 그랬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오늘 버스킹이 마지막이라고 했는 했지만 또 몰라요. 또 언제 또 할 수도 있으니 갑자기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작업을 하러 와서 잠깐 또 오늘 버스킹 또 마지막이기도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잠깐 이렇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진 않았어요. 오늘 머리가 제가 원래 빨강색이었는데 이번 앨범 할 때 앨범 활동할 때 빨강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빠져요. 머리 색깔이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먼녀TV를 작업하려고 와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저희가 오는 카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제가 또 새벽에 오고 또 여기가 좀 좀 안쪽에 있는 카페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녕 우즈베키스탄. 저녁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셨겠죠? 이제 야식 드셨나요? 야식? 오늘 불토라 야식 드셔야 되는데. 왜? 너로 나올래? 지금 제 건너편에는 안녕. 하늘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안녕. 저는 지금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오늘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요새 즐겨 먹는 검은 콩 우유. 네, 이걸 먹고 있습니다. 아, 먼저TV 재밌어요?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은 저는 아주 그걸로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다원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작업하느라 엄청 고생 많아요. 맞아요. 애들 다 쉬고 놀고 있을 때 저는 카페에서 혼자 외롭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머리? 잘 모르겠네요. 아마 글쎄 물이 빠지면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앨범에서 머리가 빨간색이었으니까. 저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한 2시간 이내로 잠이 쏟아질 것 같긴 한데. 안녕 인도네시아. 치맥 드셨어요? 치맥? 아, 맛있었겠다. 나도 치맥 먹고 싶다. 안녕 이탈리아. 하이 이탈리아. 오늘 강남 버스킹에서 저희를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멋진 녀석들이 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아닐 거예요. 네. 아마 앞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멤버들도 버스킹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안녕, 안녕 미국. 너를 좋아할 이유가 없지.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안녕하이 네덜란드. 아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 재밌게 즐겨주시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다 써져 있는 거구나. What i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is Great Guys. Guys. 여러분 이게 뭐 질문이 있네요. 질문에 올리면은 제가 볼 수가 있나 봐요. 이게 뭐가 많네. 여러분 여기에 들어와셔서 봐주셔야 한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만 제 안경 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상단 여기에 뜨는 거 있잖아요. 빨간 색깔 테두리 그걸 안 해놓을 거라. 잘 지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전 잘 지냈죠. 질문이 있어. How are you so cute? 오. It's me? 어? 어 뭐 질문 뭐 있네. When will your group will the world tour?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일본을 가죠. 일본 투어는 네 있습니다. 아이고 악랄하다고요? 제가 악랄해요 여러분? 제가 악랄합니까? 오호 그렇군요. 소 큐트. 어, oh, no, no, no. It's me. Only one. Only me. 아니, 2차 타기 싫다고 했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한번 펴졌거든요. 옛날에 워시블인가? 워시블이 무엇이거든요. 왜? 나랑 커피. When will great guys come to Philippines for a concert? Oh, maybe.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왜? 누구야? 동현이한테 전화 좀 해줘. 나 방금 전화가지고 나 꺾었어. 나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고 말 좀 해줘. I love your hair so much. 와우. 오. 저도요. 이게 읽고 해석은 대충 할 줄 아는데 제가 말을 할 줄 동현한테 빨리 전화해. 전화 온다 계속. 자꾸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가 와. 자꾸 끊겨져. 아니? 아니 우리 모자 안 썼는데.
Will you come back to Germany? 어. 전화를 못 받고 있어. 어, Germany? Maybe. 음. I don't know. Sorry. 아, 이게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아파가지고 이게 인스타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어떻게 좀 확대 좀 하고 싶은데 이게 확대가 안 돼. 제가 이렇게 있으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 하이 오스트레일리아. 먼녀 TV 재밌는 비법? 먼녀 TV 재밌는 비법. 먼녀 TV 재밌는 비법. 먼녀 TV 재밌는 비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면은 안 돼요. 편집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편집이 중요하긴 하죠. 저희 멤버들이 그게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비글미? 비글미라고 해야 되나? 비글미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으면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주 많답니다. 안녕하세요. 안 보여. 아, 글씨가 너무 작아. 질문 보내면 읽어주시나요? 네, 읽긴 합니다. 읽어드릴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너무 영어 질문이 많은데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영어가 그렇게 수준급이 아니라. 사디캅. 저도 태국 팬분들 보고 싶어요. 태국도 가고 싶어요. 재밌었는데. 유럽 쪽도 다시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멤버들도 지금 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맞아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브라질도 가고 싶고. 하이, 브라질. 잠시만요. 질문 좀 보고 올게요. 편집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요? 최애 폰트는? 편집? 저는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프리미어 프로 같은 이런 전문적인 거를 사기 전에는 그 어플에 있어요. 어플에 이제 그냥 진짜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로 제가 계속 하다가 한번 해보는 거, 영 해보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사서 해봤는데, 네, 어떻게 잘 되네요. 저도 독학을 하고 있는데, 와,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포토샵도 약간씩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젊은이 원투 투 아 어디 갔어? 오 왜 이렇게 빨라? 원투 투 see you again. We would be so happy. 아 thank you. I'm so happy. 결과물이 좋아요. 아, 다행이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V라이브. V라이브는 뭔가 딱, 여러분, 그게 있어요. V라이브는 뭔가 진짜 딱, 뭐라 해야 되지? 딱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될 것 같고, 인스타 라이브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V라이브는 뭔가 약간 좀, 메이크업이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 뭐지? 인스타 라이브는 그냥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탈리아 가고 싶어요. 할로.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치킨 먹고 싶어요. 아까 솔직히 오면서 치킨을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안 먹었어요. 왜냐? 살찌니까. 방금 하늘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병이래요. 진짜 병이야. 프리미어 프로 익숙해지면 애프터 이펙트 써봐요. 아, 저도 애프터 이펙트를 써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애프터 이펙트까지는 넘어가진 않았어요. 지금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충분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영상 편집하고, 자막 달고, 조금 효과 같은 거 넣는 그런 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애프터 이펙트까지는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몇 개 영상을 보고 있긴 한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번 활동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이번 활동? 이번 활동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다운이 너도 그렇고, 일단 음악방송 중에서 제일 나오고 싶어 했던 뮤직뱅크. 그렇지, 뮤직뱅크. 그래서 뭔가 좀 기억에 남는. 맞아. 나도, 저도 뮤직뱅크 출근길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재밌었죠. 이거 노트북 치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은 내일 일요일인데 다들 뭐 하실 예정입니까? 다운 오빠 운동선수인데 요즘 대회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해요. 저 한번 응원해 주시면 안 되죠? 운동선수시면은 아, 저희보다 더 힘드실 것 같은데 항상 열심히 하시고. 아무래도 팔찬이가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했던 멤버니까. 항상 운동하실 때 몸 조심하시고 항상 안 다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끼니 걸으시지 마시고 잘 드셔야 돼요. 운동선수 하시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저희는 살이 빠져야 하는 사람들이고 체력을 잘 길러서 항상 열심히. 체력 중요하죠.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태국 단어? 알아요. 사디캅. 그 낙낙죽죽. 사랑해. 뭐였더라? 묵미뿡삐? 애교. 아,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네, 평소에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폼라쿤 컵.
푸차이 뭐였더라? 수오이 막막합? 엄청 콩팝. 어벤져스? 저 어벤져스 안 봤어요. 저는 네, 그런 히어로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로맨스를 많이 좋아해서. 아무튼 어벤져스가 근데 정말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 싶긴 한데, 봐보고 싶긴 한데. 지금 듣기로는 직장분들이 지금 휴가까지 내셔서 본다는 그런. 맞아요. 휴가 내셔서 본다고 하시던데. 정훈 씨 안경알이 엄청 두꺼운데 시력이? 저 시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블루베리 좋다고 하더라고요. 'Will you come to America?' 오, 예, 아메리카, sure. 가고 싶어요. 어제 회사에서 회사 합격 전화 왔어요. 축하드려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요즘 시험난이 또 엄청 난다고 하던데, 여러분 모두 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들어와 주셨네요. 예? 하하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연어 아니에요? 연어도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라요? 고기. 맞아요. 저는 고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맞아요. 초밥도 먹고 싶어요. 아, 자꾸 음식 얘기하지 마요. 배고프죠? 아까 치킨 간신히 참았는데. 솔직히 여기 올 때 과자를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안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강훈이 지금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살이 너무 빠졌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헬로. 맛있는 거 아니야? 허허허. 진짜? 더 빼는 걸 열심히. Someone help me. Can he speak English? Because I'm not good at Korean. 혹시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탁탁탁탁탁 되면 아이고 탁.
딱딱 되면은 바로 해드릴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여러분. 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movie? 오 영화. 영화는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일단 해리포터 좋아하고요. 해리포터 좋아하고 트와일라이트 좋아하고요. 라라랜드 좋아하고 한국 영화 늑대소년 좋아합니다. 맞아요. 원녀 TV 찍게 된 계기는 먼녀TV를 찍게 된 계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유럽 투어 갔을 때 제가 올렸던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올렸다가 또 이제 그때 한번 편집을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브이라이브 말고 이런 라이브 방송 말고 다른 걸로 또 이제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아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입니다. 블로그? 블로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블로그도 비슷한 건가?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저희. 이전에 하이월드 같은 거. 아 그런 거. 응? Me? No. No, no sick. I'm okay. 유튜브에 먼녀TV 또는 GGTV라고 치시면은 브이로그랑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도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알죠? 모르면 말고. 지금 화장 안 했어요. 지금 완전 쌩얼이에요. 여러분들 뮤비 스트리밍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거 잘 만들게요. 맞아. 다이어트 비법 공유 좀요. 아는 맛이라 더 무서운 법인데. 맞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아는 맛이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전 좀 그게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저도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참기 힘든데 그 다이어트 하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는 걸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못 먹겠어요. 살이 빠지면은 이제 그만큼 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높아져서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자극?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What are you drinking? This Ameri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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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몇 번 했는지가 안 뜨는구나.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간이 어느덧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저는 이만 영상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브레이크. 좋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남 버스킹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짠. 그럼 저희는 나중에 또 봐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굿잠. 주말 다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 바이바이. 5초 뒤에 끌게요. 5, 4, 3, 2, 1, 땡. 안녕. 안녕.